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캔디 플라워가 나날이 이렇게 활짝활짝 웃어주고 있습니다. 꽃대 좀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. 얼마나 이쁜지, 이 아이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. 여러분들도 이쁘죠? 색감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꽃도 많이 맺어주고 그렇죠? 아, 그것보다도 제가 꽃자랑 하려는 게 아니고, 제가 또 어디서 또 이쁜 이쁜 꽃만큼 이쁜 마음으로 보내주신 선물이 있어서 그거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렇게 박스만 오픈했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.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제가 참 유튜브 활동을 참 길게 하지 않았지만 하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답니다. 또 사람과 사람 관계이다 보니까 또 어머나 어머나 화분입니다. 화분. 어머 이런 이런 솜이 있을 때는 항상 뭐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다. 아, 여기 바이솔이 왔네요. 바이솔. 썸버스트라고 여기에 이름표까지. 안 그래도 제가 요즘 바이솔 심는 재미에 막 빠졌는데. 어머, 화분도 아주 듬직하니 좋습니다. 듬직하니. 여기도 화분입니다. 참, 여기 실용성 있는 화분이 또 왔네요. 딱, 베란다에서 크기 딱, 쓰기 딱 좋아요. 여기도 솜이 있어요. 아이고,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해서 보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? 얘기하면 안 된대요. 이거는 존바이솔이래요, 존바이솔. 존바이솔이지 합니다. 여기에 자구들, 자그만 자구들 많이 들어있어요. 어머나, 세상에. 여기도 화분이 들어있습니다. 이거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, 그죠? 이거 딱 아신 분도 다 아실 거예요. 이거 우암도의 화분이에요. 제가 딱 봐도. 저는 이쁜님에게 협찬을 받습니다. 우암도에서 협찬을 못 받아도 화분이 굉장히 큼직하고 합식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또 바위솔이 들어 있습니다. 바이솔도 많이 키우시는 분이겠죠. 아유,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입이 안 다물리시네요. 어머나. 여기 또 화분이 있습니다. 또이 색감, 제가 좋아하는 색감입니다. 요즘 티셔츠, 요런 겨자색 티셔츠를 입었더니 제 패션 뭐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, 요 색깔 참 예쁩니다. 또 화분이. 그 속에도 또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. 주얼리 바위솔이라고. 어머, 어머, 얘도 예뻐요. 자구가 막 올라오는데, 이렇게 뚝뚝 떼서 보내줘서. 너무 감사합니다. 얘기 안 할게요. 얘기하면 안 된대요.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. 하지 말라 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. 이렇게 또 예쁘게 포장해서 바쁘게 사는 줄 제가 아는데. 누가 보낸지는 알죠. 주소가 다 있고. 그래서. 요건 이제 보니까 커피 여과기예요. 커피 내려 먹을 때 쓰는 여과기. 아이고, 센스, 센스. 원래 센스 있는 분이에요. 이제 보내주신 분이. 이렇게 귀한 선물 받고 행복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. 사는 동안 그래 정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갑시다.
뭐 큰 거 아니라도 소소한 거라도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귀한 선물 보내주셔서 늘 건강하시고 바쁜 중에도 건강 잘 챙기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해요. 정말 이 화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우리 이 화분은 저희 집에서는 좀 큰 화분 쪽에 속합니다. 제가 그 늘 이렇게 콩분전에서 분갈이도 하고 하지만 이런 식물 화분 외에는 거의 이 다육 화분으로서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. 제가 또 합식할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분의 바위솔 신기는 아깝죠.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. 복 받으세요. 제가 복 받아서 이런 귀한 걸 받는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 봐주신 우리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